네, 안녕하세요. 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시간의 주제는 기도식 하면서 손발이 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손발이 저릴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전해질의 이탈입니다. 우리가 키토식 하게 되면 초반에 수분이 다량으로 빠져나가면서 전해질이 좀 부족해지는데요, 이 전해질이라고 하는 칼슘, 마그네슘, 칼륨 이런 것들이 다 신경전달 물질의 한 종류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한 번에 같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신경을 전달해 줘야 될 때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래서 해결 방법은 소금물을 드셔주시거나 아니면은 칼슘, 마그네슘, 칼륨, 영양제를 섭취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소모하면서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그 결과 그 근육 사이사이에 있었던 신경이 눌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키토식을 하게 되면 맨 초반에는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우선적으로 혈당을 올리는데 사용합니다.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혈당을 올리게 되죠. 그 결과 근육 속에 있는 글리코겐이 서서히 고갈되게 되는데 근육이 약간은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분의 이탈까지 같이 일어나겠죠. 그 결과 이 근육 사이사이에 있었던 신경이 조금은 수축이 되는 상황에서 눌리면서 우리 손발이 조금은 저리네 이런 식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경우에는 키토식을 조금 유지해 주시면 다시 우리 근육 속의 글리코겐이 보충이 되고 신경 눌림이 조금 풀리면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키토식을 더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경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뭐 이제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 몸속 근육 자체를 조금 더 키워주신다거나 아니면은 근육 안에 있는 신경다발들이 좀 잘 풀릴 수 있게 잘 마사지를 해주고, 그리고 우리 자세 자체가 조금 망가져 있으면 근육이 더 잘 눌리잖아요. 그러니까 자세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로 유지해 주시면 이런 문제는 금방 사라지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 키토시 초반에 많이 당황스러운 변화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.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렇게 전해질 이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혈당을 빠르게 사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해결책을 통해서 극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로피셜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